오셨어요? 예, 예. 아, 이라 그런 건가요? 자가. 그렇게 먼 길을 헤매고 헤매다가 이제야 MBC가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부님에 출연했던 많은 실력 있는 뮤지션들 그리고 예능감의 어떤 그 가능성을 보았던 그분들이 와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부님 이랬대 저와 함께 출연을 해주셨고 매주 저희 프로그램을 챙겨보면서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오셨어요? 예, 예. 아니, 원래 이 톤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 최종회이기 때문에 예, 조금 그 마지막 무대에 대한 네. 좀 그런 예, 예의 그런 예. 거죠. 예. 아, 그리고 죄송한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프로그램을 봤다고 했는데 저는... 봤잖아요. 아니,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을 많이 보십니다. 그때 이명준 씨가 열렬한 팬이 돼서 매주 이 프로그램을 보고 전화가 와요. 형 가서 잘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아, 그동안 많은 뮤지션들을 저희가 모셔봤는데 정말 과관이었어요. 맞아, 친구들의 개성이 진짜 강해요. 아, 그리고 또 직접 봤는데 아, 음악은 뭐 그럼요. 예, 저희는 근데 그분들의 그 음악성을 판단하는 체크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고 이제 그분들의 어떤 그 좀 뭐 잘 안 풀리시는 것 같은데 말씀이 아니 아니 이게 매끄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거는 편집의 힘으로 아. 네. 오늘 그래서 최종에 나올 분들을 저희가 세 팀을 선별을 했습니다. 그 전에 앞으로의 그 예능적인 감이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따로 한번 모셔봤어요. 어 누구죠? 자 W24의 아론님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아니 제가 이렇게 하고 이제 또 아이돌 그쪽 뭔가 스케줄을 하면 너 수다 떠는 거 되게 좋아해.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어. 자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일로 와 가운데로. 할까요? 아 이 친구가 좀 그룹의 어떤 그 나머지 분들하고 텐션이 좀 달랐어요. 이지혜 선배님 오발 고정을 6개 정도 했었어요. 저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때 촬영할 때 진짜 잘 맞는 거 같아요. 그냥 편집이 돼가지고. 아, 근데 또 생각보다 되게 조금 묵직해가지고. 어디 좀 자리를 잡아. 얘가 좀 정신없는 애라서. 아 제가 좀 정신이 좀 많이 컴다운 하려고. 이게 좀 아시잖아요. 그때 한번 경험을 하셔가지고. 아, 약간 이쁜 아줌마상이네. 아, 여태까지 나왔었던 뮤지션들을 대표해서 또 오늘 초대가 와. 아니 보면 볼수록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막 끌려주세요. 실험의 무대를 좀. 자 그러면은 아, 오늘 대부님 이 자리에 최종에 모실 초대 손님을 최종적으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님 마지막 최종에 출연했던 모든 분들을 대표해서 나와주시는 거거든요. 나와주세요. 조합이 좀 특이해요. 저분하고 야 또 나왔네. 또 시작이네. 자 오늘 나오신 분들이 이분들이 나오실지 몰랐는데 사실상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자 먼저 우리 최유리 씨. 이분은 뭐 그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뭐 또 여전하시네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인사 먼저 해주세요, 본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최유리라고 합니다. 당황해가지고. 죄송한데 지금 당황한 게 이 정도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분이 이제 두 분이 이제 같은 그룹이신데 계속 저런 컨셉을 갖고 계세요. 봤어요. 네. 방송 봤어요. 네. 혼내도 계속 저러더라고요. 네, 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주정 찰때 달란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이제 우주를 정찰하게 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다혜 씨는 나 알죠? 네. 김조한 형 콘서트에서 코러스도 하고 그때는 저 컨셉이 아니어서 모르는 분이라서 나는 방송을 봤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또 살아가는구나 열심히 마음이 되게 복잡할 거예요. 네. 네.
우리 마지막 그룹 저 세 분이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나선현 씨 밴드입니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너는 앞으로는 딱 노래 끝나고 바로 무대에서 없어지는 걸로 하는 게. 지금 얘기한 분이 나상윤 씨. 대학교 때 만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교 때. 근데 왜 서울대 나오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약간 장기하 씨 같이 느낌이. 네.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밴드를 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불평불만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없겠죠. 아직까지 돈 맛을 좀 못 봤죠? 그렇죠. 그리고 한 명한테 유독 많은 돈이 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표정이 바뀌죠. 다음 주에 뭐 우리 방송 들어왔는데 이러면 거기 우리가 왜 나가? 네 밴드잖아. 우리 뭐 나가도 모르는데 왜 너만 나가? 너가 나상윤인데 너만 나가도 되잖아. 대부님 출연한 이후에 뭐 어떻게 달라진 점이 좀 있습니까? 사실 그 영상 보고 저는 되게 촬영을 재밌게 하고 왔다 생각했는데 네. 저만 재밌게 하고 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주변에 물어봤는데 주변에서 그래도 이게 약간 토크쇼가 아니고 스몰 토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재미없는 영상이다라고 생각하셨다고. 그런 얘기였구나. 그때 이제 반응은 어땠어요?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신나게 살아도 될 것 같다. 지금도 신났어요? 네네. 지금 되게 신난 거. 그렇구나. 지금 막 난리 난 거예요. 지금. 옷은 반반 입으신 거죠? 저 새끼가 저 돌았나. 근데 느낌이 예전에 심승우 선생님 초창기 때 그 느낌이 좀 있으시네. 네. 조금만 좀 불러줄 수 있어요? 가사는 몰라가지고. 제가 노래를 한번 좀 제가 들어볼까요? 심수봉 씨 모시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보일 걸. 그 말을 굳게 믿은 채 다시 살아간다. 도무지 알 수 지쳐 맘에 문을 닫고 나는 사람이 좋아 나의 말들이 좋아 그래 조금만 더 살아간다 나는 쉽게 오지 않을 날에 잔뜩 기대를 걸어두고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 OST 부르셨잖아요. 그거는 한 소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난하게 사랑받고만 싶어 이게 나분의 질일인가요? 아, 노래 잘한다. 우리 유리 씨 노래 듣고 있으면 스르르 잠이 오는 것 같아요. 재훈 형 스타일은 아니에요. 차차나지겠지, 차차나지겠지. 그거만이에요. 나선 씨 밴드도 OST를 하셨습니까? 네, 저희도 최근에 이제 유미의 세포. 자가시. 아, 잠시만 다시. 저 새끼가 저 돌아. 공부 잘해서 많이 안 혼나 봤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작아지는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겠지만 언젠가 우리 이렇게 서로를 보며. 아, 원래 그 부분에서 웃는 거예요? 많이 안 웃나 봐서. 우리 나상현 밴드는 학교는 어떻게 졸업을 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딥러닝으로 음악밖에 모르는 바보라고. 아, 저는 기계공학 거예요. 돌아가실 때가 있으니까 저렇게 신난 거예요. 지금 이런 절박함이 없잖아 지금. 우리 나상현 밴드 나상현은 엑소 카이의 아주 완전 열렬한 팬이에요. 카이를 만나고 나서 어땠나요?
심장이 막 뛰는 게 생각보다 오래 가. 보통 그 남자가 남자를 이렇게 좋아하기 힘든데 아 안 힘든 거 같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할게요. 노래부터 좀 저희가 들어봐야 좀 될 것 같아요. 아, 봐야죠. 들어야죠. 와, 브라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나상현 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달란트. 저희가 좀 큰일 난 게 라디오가 잡혔습니다. 네. 어디? 2시에 데이트. 아, 우리 프로그램에? 네. 예. 아, 그래요? 잡았어요? 언제 잡으셨어, 선배님? 근데 네. 아직 확정이, 왜냐면 제가 막을 수가 있거든요. 본인들이 우주인이라는 그걸 네, 증명할 수 있는 게 좀 있네. 저희 그래야 좀 믿을 것 같은데. 저희가 엠바고가 너무 많이 걸려 있어서 밝힐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세계관의 음악적인 아이디어는 누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운명적으로 받아들인. 그렇게 얘기한 거면 본인이 낸 거야. 맞아요. 맞아요. 내가 잡은 컨셉이 말이 새 나갈까 봐. 친구예요, 오빠예요, 동생이에요? 저희가 나이가 미상이라서. 네. 네. 지금 눈을 두 번 돌리면서 그리고 곱씹었거든요? 살짝 너 지금 흔들렸는데 그럼 노래를 한번 좀 저희가 들어볼까요? 계속 파고든 환상에 내 안에 빛을 깨우고 있어 훔치고 싶어 매도 속에 갇혀버린 넌 내 가건 해줄게 대부님에 나간 다음에 주위의 반응은 어때요? 저 사실 좀 놀란 게 연락 끊겼던 사람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큰 누나도 사실 연락을 거의 애기 엄마예요. 이제 애기가 나와가지고 완전 열심히 육아하는데 연락을 잘 안 하는데 이거 보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아, 가족이 연락이 왔군요. 이분들이 대부님을 출연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예능감이 달라졌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궁금하시대요. 뭐라도 대답을 하시니까. 네. 자, 달란트는 그렉 네, 모창을 그래.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딱 하나죠. 예. 그러면은 반짝 스타입니다. 아, 기회가 많으신데. 네.
모두 자꾸 잊지마 이러면 난 되지마 그렉이 트라우마가 오지 않을까. 어떻게 봤어요? 또 부캐시 되잖아요. 이거 이대로 두고 열악까지 많이 하시면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뭐라니? 말하시는 거 좋아하시죠, 저기요? 피자님, 피자님. 좋아하시는데 지금 대답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박수 좀 봐요. 그냥 보니까 보니까 노래하실 때도 그렇고 표정이 굉장히 많이 쓰는 무대하실 때도 굉장히 표정이 야하시더라고요. 이젠 더 이상 감추기 싫어 나는 원래 그러면 이제 우리 저 최유리 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분은 예능감이 늘 뿐이 아니에요. 처음에 그 자세를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자신감을 가지라고 한 제 솔루션 어떻게 변했는지. 일단 작은 거부터 바꾸려고 해가지고 글씨를 엄청 조그맣게 써서 그거부터 크게 쓰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신나게 살려고 신나는 노래 같은 거 많이 부르고. 뭐 불렀어요? 신나는 체리 필터 노래 불러. 뭐 한 소절 어떻게 자 자리에 좀 일어나 줄까요? 아 네 일로 좀 보여요. 내가 주인공이다. 아 지금까지 좀 쑥스럽지만 움직이겠죠? 이제 곧 움직이겠죠? 아직까지 좀 슬퍼요. 네. 도와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컨셉이 아닌데. 이제 컨셉이 아닌데. 근데 도와주셔야 될 때. 도와줘야 되는데 이때. 뭐라도 해야 돼. 이때 뭐라도 해야 돼. 이때 네. 그러니까 누구세요? 뭐라도 해요. 뭐라도. 좋아요. 잠깐만. 어떻게 이 음악은 춤을 출 수가 없는 음악이야. 클럽 음악 한번 들어주세요. 아 이거 맞아요. 아 클럽 음악이야. 이거. 제가 먼저 백신을 맞아가지고. 네. 잠깐만요. 제가 어제 백신을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왼손으로만 춘대요 춤을. 근데 이거 지금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왜? 아 제가 이제 생방 시간이 조금 민지 씨를 보내드리죠. 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저 밴드 이름 뭐라 그랬죠? 나상현 씨. 아, 이름 좀만 네. 쉬운 걸로 어떻게 이름 좀 빼세요. 네, 네? 그냥 줄여서 나씨 밴으로. 나씨 밴. 나상현 씨예요? 네. 네. 선배님도 윤수일 밴드라 그러는데 조용필 밴드라 그러고 나상현 씨 왜 자기만 존칭을? 그러니까. 좀 더 존중받는 느낌도 들고. 나상현 씨 밴드입니다. 한 글자만 더 들어갔으면 너무 좋았는데. 나상현 씨에서 한 글자 더 들어갈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머릿속에 있는 그거 말 못하는 거. 나상현 씨 가로 열고 한 글자 가로 닫고. 시합.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진짜. 진짜. 채우리 같은 대답이야. 나상현 씨앗 밴드. 그거 귀여울 것 같아요. 이펙트 있다. 너무 제 자손들이 밴드하는 것 같지 않나요? 아, 저의 씨앗들이 다 밴드라는 것 같아가지고. 징그럽다. 네, 좀 저도 좀. 뭐 그렇긴 좀 그런데 근데 너무 귀엽잖아요. 여러분들의 놀라운 변화를 저희가 지금 확인을 했는데 나는 마지막 회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마지막 소감을 한마디 좀. 조금 숟가락 열심히 얻고 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지구에 의미 있는 예능을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정찰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능으로 나갈 수 있는 백신을 하나 맞은 것 같습니다. 아주. 아 진짜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본인도 다양한 사람. 아 저도 좀 다양한데 참 많구나 약간 생각을 했고요. 감사합니다. 아,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더 좋은 무대, 더 넓은 무대 가셔서 활발하게 활동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아쉬운데.
그리고 나는 이런 얘기 들었어요. 뭐 시즌2가 간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이분들 말고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보고 싶어. 이상한 기분 드네. 알겠어요. 그러면 뭐 이미 그 시즌2는 뭐 나 말고 누가 정해진 것 같은데 요즘 대부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이렇게 금방 찾는 경우가 없어요, 사실. 뭐야? 아, 정했네. 저기로 정했네. 그래, 말년이. 대부님 시즌2, 어? 뭐지? 딱딱딱 올렸어. 갑자기 두 번째 대부라 그러고. 어? 그럼 전에 대부는, 아, 그분은 나이 들어서 돌아가셨다 그러고. 그거 좀 같이 일합시다. 내가 뭐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까? 그럼 믿고 가요. 애절한 마음을 그때 내가 알지 못했죠. 너의 얼굴 속에 어색한 행복함이 보였죠. 괜찮아, 괜찮아. 이제는 내가 너의 모든 걸 알아. 힘든 시간 속에 눈물을 모두 닦아줄 테니. 죽도록 널 갖고 싶어. 지친 너의 모든 상처를 내가 안고 싶어. 영원히 그대 곁에 기억. 지켜줄게 그날까지. 미안해. 죽도록 널 갖고 싶었는데 내가 다 망쳤지. 그때 나로 돌아간다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아직 너 많이 사랑해. 다른 남자 만나면 안 돼. 죽도록 널 갖고 싶어. 지친 너의 모든 상처를 내가 안고 싶어. 영원히 그대 곁에 기억. 널 사랑해. 언제까지 영원토록.